지금은 어떻게 민주 아니면 엄마만 단둘이 있나요? 지금 중3이니까 특수학교 다니고 있고요. 네. 또 아빠는 일하시니까 네. 또 저도 이렇게 다니는 데는 있거든요. 알바식으로. 이제 제가 아무래도 민주한테 맡기는 시간이 많아요. 그럼 이제 그때 민주가 오빠를 많이 돌보죠. 아유 너무 감사하다. 그러면 홈스쿨링 하려는 것도 오빠를 옆에서 조금 더 자기가 지켜보고 싶다는 의도도 혹시 있나요? 아니요, 홈스쿨링은 오빠랑 영향은 없어요. 너무 깊게 갔어요. 민주를 생각하면 가장 마음에서 힘들어지는 게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.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. 오빠가 장애인인데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냐고. 벌써 너무 미리 먼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변이 이제 아이 큰 아이랑 함께 나갔을 때는 20대 연인인데 다짜고짜 우리 애를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우리 애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비웃는 거? 바깥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내 아이가 장애인 게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나 부담을 우리 딸이 같이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빠를 통해서 또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담당 선생님께서 엄마랑 오빠한테 불친절하게 하시고 오빠가 경기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치잖아요. 그래서 매트를 깔아달라고 부탁이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많이 속상했었는데 제가 특수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굳이 자사고를 선택하지 않았고 서울대를 선택하지 않아도 특수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렇네요. 엄마 그렇잖아요.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는데 한정짓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춰 놓으면 뭐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